지난 20일 캐나다 연방정부가 2020년도에서 2021년 캐나다 아동수당을 인상하겠다 발표했습니다.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캐나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늘리는 것에 대해 생활비와 맞추기 위함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아동수당 최대 금액은 6세 이하 자녀당 6,765달러가 되며 6에서 17세 사이의 자녀당 6,708달러가 됩니다. 예를 들어 연소득이 3만 불이고 6세 이하 자녀 둘을 둔 가정은 1만 3,530불을 받게 됩니다. 지난 기간보다 252불을 더 받는 것입니다. 캐나다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 2015년과 비교했을 때는 3,080불이 더 늘어났습니다. 캐나다 정부는 양육이 얼마나 힘들고 돈이 많이 드는지 안다. 이 때문에 아동수당을 인상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캐나다 아동수당 제도는 4년 전 도입되었으며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여 지난 5월에 캐나다 아동수당을 받은 수혜자들에게 추가로 자녀당 300불을 더 전달했습니다.